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벌써 누래진 핸드폰 투명 케이스. 손때인가 싶어 물티슈로 지워보지만 그대로.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핸드폰의 영혼의 난짝 투명 케이스. 말랑말랑한 소재로 외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구매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변하는 케이스의 색깔로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으시죠? 인터넷에는 이걸 대체 어떻게 지워야 하나 고민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손때 같은데 왜 안 닦이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햇빛. 말랑말랑한 투명 케이스는 TPU라는 고분자 플라스틱입니다. TPU는 자외선을 받으면 분자 구조가 변해 변색하는 거죠. 분자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비누나 물로 씻는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던 겁니다. 사실 이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누래진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바로 형광등에서 나오는 자외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태양광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외선보다는 약하지만 오랜 시간 노출되다 보니 실내의 플라스틱들도 자연스럽게 누래지게 된 거죠. 물론 이런 건 예외. 누래진 플라스틱,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크랩이 아니죠. 황변 제거계의 원탑, 깐돌사마님께 특별히 꿀팁을 공수해왔습니다. 공업용 가전화선은 좀 위험하거든요. 머리에 쓰는 탈색약도 어차피 탈색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뭐냐면 이 크림 같은 경우는 바르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업하기가 좋아요. 변색된 플라스틱을 넣고 햇빛을 쏘면 되는 거예요. 자외선을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마지막으로 원하는 만큼 플라스틱의 색이 돌아올 때까지 자외선을 노출시켜주면 끝! 잠깐! 누래진 핸드폰 케이스도 탈색약을 발랐는데 이건 왜 안 돌아오는 거죠? 네, 사실은 가전제품의 플라스틱은요, 플라스틱 자체가 어떤 변색이 되는 게 아니라 브로밍 계열의 첨가제가 변색이 됩니다. 반면에 TPU 소재는 TPU 소재 자체가 자외선에 의해서 변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산화수소의 처리를 한다고 해서 다시 하얗게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탈색약으로도 돌릴 수 없는 투명 케이스. 최근에는 핸드폰 케이스의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 TPU 소재에 UV 차단층을 추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비자는 변색에 속수무책. 그럼 평생 변색 없는 케이스, 이건 거짓말일까요? 전혀 변색이 없는 케이스를 만드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요. 폴리카보네이트와 같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한 플라스틱을 쓰게 되면 변색이 훨씬 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 수는 있죠. 문제는 TPU 소재는 고무같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기스가 덜 나지만 폴리카보네이트는 딱딱하기 때문에 기스가 잘 나는 게 큰 단점이죠. 아직 변색과 기스를 모두 해결한 투명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 기스냐, 변색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둘 다 가질 순 없는 거니?